여보세요? 헤이 바보 띠야? 와우, 안녕하세요. 여섯 섬 여섯 섬 여! 예, 안녕하세요. 버블리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공덕동 마포구에서는 마포구 나을 줄여서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 자기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 나을인데 뭐두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바람이 분다를 부르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가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한빛방울이 떨어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보세요? 예, 이득이 아니에요. 오, 노래 진짜 잘하는데요? 왜요? 노래가 진짜 짱이에요! 가성이 완전 막 폭발나는다! 막 하늘을 진짜요? 찌르겠어! 오! 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대박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 가성이 완전 제급 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제와 같고! 와우, 대박! 근데 제가 한 그래요? 가지 더 예. 이것만 잘하면 진짜 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 바로 저음입니다. 저음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이 가성은 우와! 하고 잘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절이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바람이 분다 말고 다른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노래 뭐가 있을까요? 남자 노래? 너를 위해? 너를 위해? 형이 임재범 정이잡 씨? 다행이다, 일단 한번 어때요? 해볼게요. 다행이다, 어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허.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자, 가볼게요. 자, 그대를 만나고, 가볼게요. 가사가 이게 잠시만. 일단 해볼게요. 네. 아, 워낙 잘하시니까, 가볼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가사가 기억 안 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보세요? 자, 바람이 분다 목소리와 다행이다 노래를 부를 때왜 소리가 다를까요? 일단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다행이다 부를 때 약간 흉성에 가깝 그 그냥 진성에 가깝게 부르고 그렇죠. 그 바람이 분다 할 때는 약간 제가 가성 목에 그렇죠. 아예 그냥 힘을 빼고 하는 거.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바람이 분다는 버리세요. 예, 버리세요! 왜, 왠지 알겠습니다. 알아요? 자기 목소리가 흉성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는데, 왜 굳이, 세상은 어제와 같고,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면 흉성 소리와 진성 소리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성을 선택했냐, 이거죠, 제 말은. 실은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게 고민이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흉성, 진성에 가깝게 해서 고음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 내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 자, 으아! 이러지 말고, 좀 가까이 대봐봐요. 제가 그 소리 잘 울리는 데서 좀 할게요. 여기가 지금 옥상이거든요. 그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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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약간 야호 하는 것처럼 질러주세요. 야호 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만. 예.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성이 잘 되시는 분들이 두성이 잘 된다라는 게 맞는 게, 두성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더 높게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런 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노래가 목소리가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약간 높은 올릴 때 약간 야호하는 거 있죠. 야호 한번 해보세요. 야호 하고 뱉어보세요. 그렇죠. 그 느낌이 두성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그, 하나도 안 흘리길래 머리에. 에 그거 머리가 꼭 머리가 둥둥둥 해야지 두성이 아니라 야호 할때 그게 두성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와. 연습, 예, 그걸 연습을 우선. 아, 야호! 아, 야호!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죠. 아, 예. 그래서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건다 버리시고요. 그냥 뭐, 다행이다. 뭐, 남자 노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야생화 고음 부분 있잖아요. 흩어져 날아가. 네. 그거 제가 한번 지금 해봐도 될까요? 제가 그 체크 받고 싶거든요. 그게 제일. 네? 오케이, 렛츠 고. 네. 내 말라가는 이 땅이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 아,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잘안 되네. 와우, 잘하는데요? 이게 바이브레이션 부분도 좀안 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 소리를 컨트롤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고음을 내가 지금 일부러 안 내게 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음 욕심이 있는데 저음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고음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음치 소리 들으십니다. 지금 내 멀나가는 땅 위에, 난 창하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이게 정확하게 돼야지 날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음부터 저음부터 제대로 잡으신 후에 고음을 치셔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유튜브 올라가나요? 아,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